자, 또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좀 큰 폭으로 이탈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땐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죠.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 네, 시청자분들께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수급 총평을 밸류체인의 옥석 구분과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 11시 전에 지은 거거든요. 상황이 근데 바뀌었죠. 안타깝게도 네. 삼성전자 파업 뉴스가 11시에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한줄평을 울고 싶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뺨이 왔다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은 11시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장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관과 개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하루 대비해서 거의 6에서 7% 삼성전자 오르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뉴욕 시장을 보더라도 정말 이 테슬라가 자금을 조달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뉴욕 시장도 보셨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카시카리 조금 매파 위원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은 약세를 보이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성장성을 가진 섹터든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전력 설비, 조선, 화장품 이런 종목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려있고 전력설비랑 전선 안타깝게도 음전환 됐습니다. 근데 전력설비랑 전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삼성전자에서 창사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가 좀 강세가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오늘 처음 약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는데 우리 투자분들께 지금 뭐 짐 싸서 후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뭐 미용, 의료기기, 조선, 화장품 이런 섹터를 보유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 2일에서 3일 정도 더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어떤 실적과 연관성이 없는 테마 섹터를 가진 투자분들 한다면 조금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가 노조, 지금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선언을 한 상황 속에서 낙폭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보합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도 어떤 수급적인 특징으로 종목을 잡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특징주 확인을 해보겠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흐름은 안 좋지만 그래도 반도체 뭐 엔비디아 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발 반도체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전력기기랑 전선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조달, 그러니까 전력 조달이라던가 그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액침 냉각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사실 뭐 시장은 빠졌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부터 파생되어서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전선, 그다음에 신재생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간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간다? 뭐 이것도 좋겠지만 사실 뭐 이게 요즘 장세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옆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뭐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후속주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철저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잘 간다고 이제 반도체가 잘 간다 이런 공식은 사실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오늘의 시간 오프닝 시간에서도 이 액침 냉각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발, 이 폭발하는 전력 수요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어떤 종목을 집중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매도 우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여서 오늘까지 삼성전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고려 아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어제도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있었던 LG화학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세 번째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는데 어제 담았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별로 계속해서 또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오제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안에서는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니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보시다시피 HLB 생명과학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 첨단 소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인공 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인데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2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LG전자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H,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한국콜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PR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기관은 계속해서 화장품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PNT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 보시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덜어내는 기업입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오늘 가장 많이 코스닥 안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엠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기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VT 계속해서 줄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세 번째로는 가온칩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이 수급적 특징주를 어떤 종목으로 보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에이지그랜드와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서진 시스템과 GST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에이지그랜드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또 수급적인 특징주로 잡아주셔서 그런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애국자인데 네. 투자는 좀 냉철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관 순매수 3위에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과 한다면 가온칩스 괜찮은데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에이징랜드가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잘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격이 조금 늦어지면은 그 경쟁 상대인 TSMC가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TSMC랑 관련 있는 밸류체인인 에이징랜드가 실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하면은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이고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TSMC는 에이징랜드고 그다음에 가온칩스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굳이 뭐 삼성전자가 이런 노조 파업이라는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서 에이징랜드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이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고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등락폭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실적 등락이 균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 소프트웨어 관련했을 때는 좀 등락폭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에이징랜드는 가온칩스보다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분기 영업이익 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7.7% 상승인데 가온칩스는 사실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파가 50이 넘어가는데 에이징랜드는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국노라고 저를 욕하시더라도 저는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 에이징랜드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온칩스 기관 순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에이징랜드는 외국인과 기관이 균일하게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바닥 꺼서 이지막 올라오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잡아주신 에이징랜드 TSMC의 공식 협력사로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살짝 혼란을 보이고 있을 때 그 틈을 공략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사실 이 종목 자체도 뭐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수세 이러한 상황이라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 가온칩스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서진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 거래일에 또 외국인이 잘 들어오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 줬는데 오늘도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은 분들이 5G 쪽 통신 장비 쪽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2021년도부터 이 기업이 ESS를 준비를 한 이후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본업이 이제 ESS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뭐 ESS 쪽 이번 실적이 72%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회사 전체 매출의 60%가 지금 이 ESS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5G는 조금 잊어버리고 이쪽 ESS 시장 이쪽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사실 수소 관련주 뭐 연료전지 관련주들 뭐 FOC 이런 섹터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저는 단기적인 좀 상승에 의한 쉬어가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 시스템은 오늘 좀 강하다 시장보다는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는 있지만 또 기관이 사주는 모습. 사실 외국인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익 매물 정도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뭐 원전 수주라던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더 확장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ESS 쪽에 대한 성장세는 제가 봤을 때 더 커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ESS 관련주인데 역시나 또 AI 데이터 센터 단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함께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단단하게 사준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확인이 되지만 또 기관 투자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아이패밀리 SC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화장품주도 참 잘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좀 실적이 나오는 섹터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늘 화장품이 강한 이유는 분명 그들이 실적을 잘 발표한 것도 있지만 화장품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는 1분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37조 6,786억 원을 기록하면서 화장품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 그다음에 2시간 전에 나온 뉴스는 화장품 반도체 스타트업의 수출량이 6년 사이 9배 늘었기 때문에 중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앞질렀지만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제외한 이런 중소형 단에 있을 때는 좀 아이패밀리 SC가 가장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부분에서도 색조 화장품 매출 비중이 97%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 강한 실적 향상세를 보여줬고 올해 1분기까지도 강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20%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조치고는 10% 이상 나오기가 힘든데
했는데 의료기기만큼은 안 했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도 2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겼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패밀 SC 같은 경우 11개월 선행퍼가 15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퍼가 그 정도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25에서 3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이패밀 SC 같은 경우는 12개 선행퍼가 15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한 저평가를 갖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구조적 성장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3개 분기, 4개 분기 이렇게 오래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주가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2개 분기 실적 퍼포먼스가 확인됐는데 유럽이나 미국향 실적이 이제 구조적으로 판로가 열렸으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 인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실적보다 추가적인 실적이 향상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수 매수 나오면서 사실 일본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수 매수 들어오면서 이 단기적인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도 튼튼하고 화장품 내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GST입니다. 네. 이 AI 데이터 센터 발 액침 능각조 좀 힘이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5월 달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LG전자가 이제 AI 냉각 시스템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면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 종목도 시장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AI 서버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발열에 대한 부분이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상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GST 지금 액침 냉각 관련주 오늘 흐름이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종목들 수급적 측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